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기심 많은 봉주무입니다. 오늘은 면 천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한 마를 구매를 했어요. 먼저 바늘로 한번 접었고요. 접은 걸 다시 바늘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본을 뜰 건데 티셔츠를 사용해서 본을 떠보겠습니다. 앞판의 목 부분은 조금 더 잘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팔 부분, 소매 쪽은 아까 자르고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반을 접어서 원래 소매 넓이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주겠습니다. 밑단도 마찬가지로 남은 천을 이용해서 원래 둘레보다 한 1~2cm 더 작게 잘라주세요. 칠부로 옷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처음 해보는 건데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이목 부분을 쭉 박아줄 거고요. 목 부분을 한 번, 두번 접어서 이렇게 목 부분을 재봉질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어깨선부터 팔까지 이 위쪽만 쭉 재봉질을 해볼게요. 이렇게 목 부분부터 팔 양쪽을 이렇게 재봉질을 했고요. 이번에 소매 부분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걸 바깥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쭉 재봉질을 해줄 거고, 밑단 양쪽도 이렇게 재봉질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밑단 부분과 소매 부분에 이렇게 재봉질을 한 곳을 위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0.2cm 정도 해서 쭉한번더 박아줄게요. 이렇게 튼튼하게. 이렇게 소매 부분과 밑단을 꾸며봤습니다. 이제 옆선만 남았어요. 이제 여기 소매 부분에서 시작해서 쭉 밑단 부분까지 재봉질을 해보겠습니다.
처음에 일단 그렇게 다 꾸며봤는데 너무 허전해서 이쪽에 수를 몇 개 놔볼게요.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.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